지난 주말 베이직 강습을 진행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. 춤출 때 팔을 들어 올리는 팔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불필요한 긴장 때문에 춤추면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춤추다가 손을 들게 되면 이 스트레치의 탄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커넥션은 끊어지게 되고 그냥 힘만 남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바에서 춤을 추다 보면 베이직이 안 좋은 파트너랑 춤을 추게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. 베이직은 상대적인 거라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베이직이 안 좋은 리더일 수도 있겠죠. 베이직이 완벽한 댄서는 없습니다. 그저 계속 노력할 뿐이죠.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. 일단 베이직이 좀 안 좋은 팔로를 만나게 되면 일단 제 베이직을 상대방한테 권유를 해봅니다. 요즘 제대로 해라. 뭐 말로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. 예를 들면 좀 너무 딱딱하게 춤을 추는 팔로를 만났다 싶으면 일부러 더 릴렉스하게 느슨하게 춤을 춰서 아, 이런 식으로 춤춰보지 않을래? 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. 혹은 반대로 너무 흐느적거리는 댄서를 만나면 일부러 조금 더 단단한 텐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춤춰보지 않을래? 하는 식으로요. 그러니까 제 베이직에 상대방이 스스로 매칭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. 질문하신 경우처럼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파트너를 만나면 일부러 이렇게 팔을 살짝 내려주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로 강압적이어선 안 돼요. 왜냐하면 소셜댄스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춤이 좀 잘못됐네, 내가 바꿔줘야지, 고쳐줘야지, 교정해줘야지 라는 마인드는 자칫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. 흔히 말하는 지적질이라는 것도 그런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로어의 어떤 꼰대 마인드 같은 겁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권유일 뿐이고 그 베이직에 매칭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몫이죠. 그래서 저는 한두 번 이렇게 매칭을 시도하다가 정 안 되겠으면 그냥 제가 상대방한테 맞춥니다. 딱딱하면 딱딱한 채로, 흐느적거리면 흐느적거리는 채로. 전 그것 또한 소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늘 제 베이직과 잘 맞는 훌륭한 잘 추는 파트너들을 만나면 좋겠지만 소셜은 그렇지 않습니다. 베이직이 완벽한 댄서는 없어요.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죠.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요, 웬만큼 힘들지 않으면 그냥 상대방한테 맞춰라. 그리고 정 힘들다면 그냥 다음 곡을 더 기대하자. 네,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